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아암 병동에 입원 중인 3살 도윤이. 도윤이에게서 횡문근육종이란 암이 발견된 건 3년 전.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입니다. 태어났는데 그냥 얼굴에 혹 가지고 태어나서 아픈 건까지는 몰랐다가 산부인과에서 단국대학교 병원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도윤이 상태를 보시더니 수술해 주실 선생님도 없고 우리 병원에는 이거에 대해 아는 그 선생님도 아무도 안 계시다. 여기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천안에도 대학병원이 두 군데나 있었지만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도윤이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집보다 병원이 더 친숙한 아이. 잦은 암 재발과 전이로 도윤이의 투병 생활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잘 안 돼. 아팠어? 선생님 불러? 아파 여기? 천안과 서울을 오가는 고단한 생활도 3년째. 어린 둘째를 돌보느라 아빠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애들 둘 다 이제 지친 모습이 보이시죠? 엄마 아빠는 더 지쳤습니다. 여기로 아예 이사를 오자 하자니 방도 쉽게 구해지지도 않았고 월세를 내자고 하기에는 또 남편이 일도 그만두고 얘만 보고 있는데 내 가족이서 월세방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얼마 전 암이 재발하면서 도윤이는 또 한 번 수술을 받았습니다. 가족은 또다시 흩어졌습니다. 도윤이 주사도 맞았대. 그냥 온 가족이 여기 이곳에서만 몰두를 해야 되니까 그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병원을 찾아 긴 거리를 오가는 건 도윤이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한 달 전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김소윤 씨. 아이한테 이상 증세가 나타난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여기였어요. 여기 집에서 이제 애기랑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이 엄청 빨개지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애기가 기침만 하길래 얘가 추운가 해서 그냥 감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침이 심해지면서 숨을 못 쉬더라고요. 키가 그 누들포크처럼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괴물같이 우리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순간 얘가 호흡을 못하고 있길래 제가 손가락으로 입을 넣었거든요. 혀가 부어가지고 기도까지 막아있더라고요. 동네 소아과가 대부분 문을 닫은 토요일 오후 급히 119를 불러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구급대원분이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데 이 근처 병원들은 다 안 된다고 안 받아주셨고 아이는 점점 나빠지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가는 길에 거부당하면 짝쪽으로 돌리고 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수원으로 가달라고. 30여 분을 헤매다 도착한 병원. 처음에는 그쪽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급대원분도 조금 언성이 높아져서 그러니까 베드가 있냐 없냐 지금 진료가 안 되냐 그랬더니 아 그럼 환자가 원하면 와라. 원인은 급성 알러지. 다행히 주사를 맞고 회복했지만 가족들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얘가 그날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애기가 그러는 걸 처음 보기도 했지만 병원에서 안 받아준다고 할 때는 진짜 숨이 좀 막혔던 것 같아요. 그냥 하도 주사 한 대였거든요. 근데 왜 안 받아줬지? 이렇게 애기가 아픈데 갈 데가 하나도 없다고? 여기도 나름 수도권인데? 딱 이런 생각이었어요.
병원에선 왜 응급 환자를 받지 않았던 걸까? 진료 시간 8시 반부터 네. 9시까지거든요. 네, 이때만 가능하고요.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아, 응급실인데도 이렇게 이 시간만 가능한가 보네요. 네, 전문의가 없어가지고요. 이것도 혹시라도 소아과 교수님이 휴진이거나 그러면 이때도 불가능한 거죠. 아, 그럼 주말도 다 이 시간으로 일단은 계실 때는? 아, 네. 주말에는 없습니다. 아, 주말에는 아예 진료는 네, 불가능하고? 네네네. 네, 네. 네, 아무래도 소아 응급 환자를 안 보다 보니까 당직 없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네. 병원을 찾아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봄에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미크론에 감염이 됐었거든요. 119에서 아이가 그 병원에 가지 못하고 숨진 적이 있습니다. 이송 중이에요? 네, 이송 중에. 이런 재난 상황들은 서울 한복판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열성 경련이 있는 아이인데 그게 이제 계속 막 이 토사물이 코로 입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산소 주고 뭐 석션 해주고 하면서 이제 119를 불렀죠. 그래서 다섯 군데 세브란스 강국삼성 그다음에 이대목동 또 은평성모 서울대 아산 연락을 했는데 받을 수도 없고 방도 없고 뭐 등등 보호자 얘기를 들어보면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를 하다가 몇 군데서 더 거절을 당하고 그런 얘기들은 매일매일 있어요. 정말 매일매일 있어요. 실제로 지난해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재이송된 7,600여 건을 살펴보면 절반가량이 전문의나 병상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소아 환자는 응급진료가 불가능하거나 조금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 전원된 비율이 성인 환자보다 높았습니다. 한 번에 바로 진료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이제 다시 재전화해서 아, 이런 사정이다 한번 다시 진료 봐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부탁드리는 경우죠 거의 대부분. 밤 9시가 넘은 시각 소아 응급 환자가 도착했습니다.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된 영아. 그럼 오늘 심해진 거는 화천 의료원에 찍고 지금 얘기 듣고 바로 온 거. 아니 그냥 엄마 아빠 판단하시고 오신 거. 원래 가서 월요일보다 더 심하니까. 숨차서 온 생 50일 된 아기고요. 지역은 저쪽에 화천에서 있었고. 화천에서 네. 멀리 왔네요. 네, 그죠. 거기서는 힘들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입원 자체가 불가능하고 처치를 뭐 그쪽에 전문쌤이 계신다 하더라도 밤에 계속 이어서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혹시나 상태가 나빠지면 이제 중환자실 백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강원도의 거점 병원으로 24시간 소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강원대학교 병원. 밤이 되면 더 많은 소아 환자들이 응급실에 몰려듭니다. 강원도 내에는 소아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무의촌 지역이 많기 때문. 최근엔 강원도 이외의 지역에서 오는 환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권역은 인제, 화천, 양구, 철원. 뭐 며칠 전에도 저쪽에 포천. 포천이 거의 경기도잖아요. 이정구 선배인데 그런 데서도 저희로 거의 다 와요. 가평도 경기도잖아요. 가끔 남양주도 와요. 아직까진 그래도 버티고 있지만 강원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상황도 좋지만은 않습니다. 소아청소년과 교수진은 12명, 전공의는 단 2명뿐입니다. 진료는 물론 연구와 수업까지 해야 하는 교수들이 돌아가며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전공의 부족으로 전국 96개 수련병원의 75%는 교수가 당직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은 기존 의료진의 과로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빈집이 생기면 빈집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 가게가 이제 장사가 안 돼 가게가 문을 닫고 가게가 문을 닫으니까 빈집이 더 생기고 이런 효과처럼 결혼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다른 분들이 힘들어서 예를 들면 그만두시게 되면 그만두신 분 때문에 저도 힘들고 저도 계속 힘들어지고 다른 분들 힘들어지고 이게 악순환처럼 가는 거거든요. 별이 연차별로 한 명씩 네 명이었던 전공인은 4년차가 졸업하면서 셋으로 줄었고 얼마 전 한 명에 그만두면서 두 명으로 줄었습니다.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는데 다가오는 미래 또한 밝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아무도 지원을 안 했고 전국적으로도 전공의 TO를 완전히 채운 병원은 정말 한 손가락 안으로 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기도 아주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이대로 간다면은 환자가 아이가 아플 때 정상적인 진료를 늦지 않게 받을 수 있을까?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선 남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자녀를 둔 부모로서 걱정이 큰데요. 어느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걸까요? 올해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한 전공의 현황입니다. 207명을 모집하는데 겨우 33명만 지원했습니다. 그나마도 대부분은 이렇게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요. 전국 67개 수련병원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운 건 단 두 곳뿐입니다. 이른바 빅파이브 병원이라 불리는 서울의 대형 병원들도 단 한 군데를 빼곤 미달입니다. 급기야 수도권의 한 상급병원에선 소아병동이 문을 닫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선 인천 지역 일선 병원들의 장문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소아병동 운영을 잠시 중단하니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면 다른 병원으로 의뢰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실제 길병원은 지난 12월 입원 환자를 모두 내보내고 소아병동을 닫았습니다. 전공의가 저희들이 이제 한 년차가 4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전공의 4년차가 이제 졸업을 하고 나가게 되니까 한 명밖에 안 남거든요. 8명이 있어야 되는데 15명이 비게 되는 거죠. 신생아만 해도 보통은 사실 한 6명은 돼야 되는데 지금 3사람밖에 없어요. 길병원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4년째 전공의 지원자가 전무한 상황.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한 다른 대형 병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응급 환자를 아예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진료 시간을 대폭 줄이는 병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급 병원들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문을 여는 아동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이었던 지난 성탄절 아침. 아직 병원 문도 열기 전인데 계단까지 긴 줄이 늘어져 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대기하던 사람들이 바로 입장합니다. 할인기간 백화점에서나 보던 진풍경이 요즘 아동병원에서 아침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출근 시간이 8시 정도부터거든요. 7시 반 이전부터 와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곤 하더라고요. 7시 반에 와서 줄을 섰는데 25분이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와서 먼저 번호표 뜯고 대기하고 있다가 저희는 8시 반쯤에 집에서 출발을 해서 주차도 기다려야 되고 접수도 기다려야 되고 진료도 기다려야 돼. 접수도 아직 못 해요. 대기번호는 몇 번이세요? 대기번호는 291번. 독감과 장염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 올 겨울.
병원 문을 연 지 3시간 만에 의사 4명의 오전 진료는 모두 마감됐습니다. 저희 전체 하면은 약 400명 정도로 마감됐어요. 네, 어제는 580명 오셨고요, 하루. 이번 주 월요일만 보면은 896명 오셨었네요. 네, 하루 야간 진료까지 전부 다 해서. 지역의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소아 전문 응급 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어떻게 됐지? 기억나? 기억나? 어떻게 됐어요? 팔 부러진 것 같아요. 뛰어가는데 차가 이렇게 지나갔어? 횡단보도로? 차도였어? 여기 아파? 안 아프고. 여기도 괜찮아? 오케이. 충남 천안 권역에서 24시간 소아 응급 환자 진료가 가능한 병원. 환자들은 충남 전역에서 모여듭니다. 예산에서 온 준서. 아이가 아프면 어쩔 수 없이 1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천안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기가 한번 코뼈가 부러진 건가 의심이 가는 적이 있었는데 근처 좀 큰 병원? 예산종합병원이라든지 명지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갔었는데 아기들 진료를 아무데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군데 돌아왔다가 결국엔 여기 있었거든요. 아기 걸 촬영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장염 때문에 예산에서 천안까지 달려왔습니다. 예산군은 소아과가 단 한 곳뿐입니다. 제가 사는 데는 마트에 웃긴 얘기 좀 기저귀는 없어요. 아기 기저귀는 없어요. 어른용 기저귀는 있어요. 요양원은 많은데 소아과는 없어요. 선생님 100일까지는 열라면 일괄 다 입원을 시켜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번 주에 저희 병원 소아과가 입원을 못 받아요. 이제 여기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뭐 의뢰를 받아서 가면 그래도 병실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여기 충청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생후 100일도 안 된 영아를 전원시켜야 하는 상황. 24시간 응급처치는 가능하지만 소아청소년과 사정상 입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뭐 일이 편하고 힘들고는 사실 두 번째고 정말로 환자들이 위험할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저 혼자 있는데 경증 환자가 10명이 와요. 쭉 보면 돼요. 근데 중환이 한 명 와요, 그중에. 그럼 경환 다 밀어놓고 중환부터 볼 수 있죠. 근데 그 상황에 중환이 한 명이 더 와요? 근데 드문 상황이 아니에요. 흔히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뭐 심폐소생술 같은 게 한 번씩 이제 발생을 하면 거기는 정말 뭐 몇 시간씩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누군가가 또 중환이 생겼다 이러면 볼 수가 없는. 정원을 꽉 채워 들어왔던 4년차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는 3월이 되면 위기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3월부터 4년차가 완전히 사라지고 1년차가 새로 들어오는데 그 인원의 차이가 150명 이상 납니다. 그럼 확 줄어드는 건데다가 익숙한 인력 180명이 빠지면서 처음 들어온 인력 30명이 들어오는 거니까 150명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사실은. 전공의들이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는 건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출생으로 어린이는 줄어드는데 진료는 성인 환자보다 까다롭고 수입은 낮습니다. 예방접종을 위해 내원한 아기. 주사 한 대를 놓기 위해 병원 간호사가 총출동됩니다. 아이들은 어디가 아픈지 스스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살펴야 합니다. 기침해서 왔다고 해도 귀, 코, 목을 다 들여다보고 청진하고 배가 아파 토해서 와도 토하는 게 울렁거려서 귀에 문제가 있어서 토하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 들여다보고
어른들은 진료를 할 때 기침해요, 목 아파요, 이걸로 끝나는데 아기들은 그 진료를 다 하고 나서도 우리 애가 요새 잘 안 먹어요. 우리 애가 너무 안 크고 있어요. 예방접종이 뭐가 빠졌는지 봐주세요. 그러면서 질문이 계속 많아집니다. 아기들은. 성인 진료보다 5배, 6배 더 듭니다. 시간이. 성인 환자 한 명을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어가지만 수익은 진찰료뿐. 드리는 시간이나 노동력 등을 가치로 환산했을 때 진찰료는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엔 소아청소년과의 특성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시간 단위 진찰료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1분이 걸리든 10분이 걸리든 진찰료는 똑같습니다. 근데 소청과는 다른 행위, 뭔가 다, 그러니까 추가로 뭔가 이익을 창출한 그럴 행위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진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이쪽 의료계 쪽에서는 비급여가 많다 하면 얼마든지 그쪽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소아청소년과는 상대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그게 매우 좁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귀지를 아기들 병원에 가면 귀지를 뽑아주는데 이비인후과 이렇게 소아과에서도 귀, 코, 목 다 보니까 열나서 오면은 귀도 보고 목도 보고 해야 되니까 귀지 막고 있으면 귀지도 뽑아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따로 돈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비인후과는 귀에서 귀지를 뽑는 것도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시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가가 따로 측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소아과에서는 수익이 적은 거예요. 그나마 환자를 많이 보는 것으로 소아과 운영을 이어왔던 개원의들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25명 봤네요. 하루 종일 32명 봤고요. 이런 날들이 이제 네. 20명에서 30명이 쭉 만약에 지속되면 네. 운영에는 되게 힘든 상황이 운영할 되네요. 수가 없죠. 간호사도 다 내보내야 되고요. 간호사 한 명 두고 해야죠. 뭐 이러면 소아과는 감염성 환자들을 주로 보기 때문에 비수기와 성수기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환절기에는 환자들이 몰아쳐 오고 환절기가 아닐 때 비수기에는 환자들이 거의 없고 코로나가 생기면서 마스크 착용하게 하고 어린이집을 거의 안 갔어요. 아이들이 단체 생활을 안 하니까 별로 감염병이 돌지를 않았어요. 그때는 하루에 뭐 10명에서 20명 왔습니다. 그렇게 계속 한두 달이면 될 줄 알았더니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중에 익명 게시판에 지난달 한 달 그 집에 가져간 수입이 25만 원에 불과했다. 그걸 댓글에 아 선생님은 그래도 이게 그 적자는 면하셨네요. 저는 이게 계속 몇 달 때 적자인데 언제까지 이거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건물 계약만 끝나면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취지의 뭐 댓글이 굉장히 많이 붙었었고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동네 소아과들은 속속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에서 폐업한 소아과만 662곳. 7년 넘게 경기도에서 소아과를 운영해오던 최윤정 원장도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1년 전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반경 500m 그 생활 반경에서 제가 다섯 번째로 개업한 소아과였는데요. 그러니까 다섯 개 소아과 중에 제가 개업을 하고 나서 한 1, 2년 후에 두 개가 문을 닫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문을 닫았고 제가 문 닫고 3개월 후에 나머지 하나가 또 닫았으니까 지금 한 개 남았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출산율 저하.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입니다.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소아과를 찾는 수요도 줄었습니다. 진료비가 10년 전보다 감소한 건 19개 임상과 중에 소아청소년과가 유일합니다. 소아청소년과의 경고등이 켜진 건 이미 오래전부터였다고 합니다.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를 따고 나와서 취업할 병원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한 7, 8년 전부터. 그리고 있던 사람들도
이렇게 해고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부터 아 이제 소아과는 끝이구나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때까지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이나 이런 게 좀 돌아가니까 사람들은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뭐 10% 20%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체감을 하죠. 중학생이 있어야 3년 후에 고등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어야 3년 후에 대학생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전공의가 없으면 이제 3차 병원을 담당할 수 있는 그나마 전문의도 이제는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올해 레지던트 4년차가 된 이모 씨. 정원이 12명인 소아청소년과에서 그를 포함해 전공의는 2명뿐입니다. 그 교과 과정상의 제일 큰 변화가 사실 4년차거든요. 외래 진료 그리고 1, 2년 차에 그 입원 환자 진료를 지도 감독하는 게 이제 4년 차 수련 교과 과정의 주 목표인데 계속 1년 차 역할만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1, 2년 차일 때보다 더 힘들어요. 실제로 업무량도 훨씬 더 부담이 늘고 제가 혼자 커버해야 되는 그 범위가 더 넓어지고 요즘 매일매일 고민을 해요. 내가 그만둬야 하나? 그냥 버텨야 하나? 중환자 진료에 따르는 부담감은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을 더욱 키웠습니다. 서울 이대 목동병원 중환자실에 있던 신생아 4명이 짧은 시간 연이어 숨졌습니다. 2017년 이대 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 다시 한번 유가족, 병원 입원 환자 여러분, 보호자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을 담당했던 의료진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거의 전공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저과는 안 가겠다라 생각했습니다. 저과는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라는 압박감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게 단지 제가 안 됐을 뿐이지. 직접 중환자를 봐보니까 중환자를 보다 보면 그런 불강력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결과만 가지고 처벌을 한다는 거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엄두가 안 날 수밖에 없어요.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 주장합니다. 30% 40% 줄었을 때는 회복이 될 때 금방 100%로 올라가요. 내과도 30% 줄었다가 금방 또 회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15%가 됐다는 얘기는요. 아예 젊은 의사들 대상에서 소아청소년과는 완전히 제외가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당장 소아암만 하더라도 뭐 1년에 1,500명 이상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수가 발생합니다. 그게 분과별로 얼마나 많겠어요. 소아과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시간적으로 얼마나 급박한 일인지 고민이 많습니다.